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요? 아. 파워리프트 형님. 예. 아니요. 집은 진작 돌아왔어요. 아까 한 3시인가? 코트애플이나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3시인가 그때 들어왔는데. 예, 사실은 늦잠 잤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1088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에 지금 랄프도 없고, 집에 혼자 있어요. 오늘 뭐 합니까, 그래서? 랄프, 아니, 월요일, 화요일, 랄프 또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야 돼가지고, 네. 아니, 휴방 안할 거예요. 네. 근데 조금만 빈둥거리다가 키면 안 될까요? 아니, 저기, PC 방송을. 예. 네. 조금만 빈둥거리다 키면 안 예비신부 될까요? 보통님 별풍선 1818개 감사합니다. 시골색이야, 컴온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로, 이제, TV로 조명을 좀 켜야겠다. 예, 킬게요. 킬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 조명 지린다. 잠깐만. 코트FB 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가 내 승질 까먹었나 보네. 근데 왜 짜증내세요? 제가 뭐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잠시만요. 예. 아니요, 뒤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클랜원들한테. 제가 뒤아 들어간 적 있는지. 뒤아도 안 했고요. 예.
낮 3시에 집에 들어와서 잠도 많이 잤고요. 근데 그냥 진짜 컴퓨터 켜기 귀찮아서 모바일로 그냥 켰어요. 예. 근데 파워리프트 형님이랑 보통이랑 이렇게 두 열혈분께서 18, 18개를 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모바일 말고 PC로 방송을 켰으면 하시나 봐요. 예. 맞죠? 아, 컴퓨터 앞에 앉기가 싫냐. 미친 척하고 누워버리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싫어요. 예. 디아블로 안 했어요. 디아블로도 안 하고. 아실 거예요. 저 알리바이 확실합니다. 예. 제가 뭐 피곤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애초에 집에 3시에 들어왔고, 자는 시간 충분했고, 디아도 안 했고, 안방에서 그냥 잤어요, 계속. 개꿀잠 잤습니다. 그냥 단지, 네. 아, 일본 갈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고, 일본 간 준비는 확실하게 했고, 그 비행기 표를 랄프가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다 예약해갖고, 나름대로 뭐,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여권을 어저께죠? 예. 네. 어저께 만들었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숙소도 잡아놨고, 그래서 오사카로 내일 모레 떠나요. 그니까 있나라고. 아니, 그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잠깐 안방에서 이렇게 모바일 방송 살짝 하다가 앉으면 안 될까요? 아주 약간, 예, 컴퓨터 앞에 앉기가 싫어요. 오빠, 전 내일 제주도로 떠나요. 제가 물어봤나요? 제주도 떠나시는데 저한테는 풍선 하나도 안 쏘고, 오빠란 소리 하면서 여성성을 어필하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 누가 물어봤습니까? 노가리님? 나가세요. 예. 강퇴했습니다. 꼴 보기가 싫어요, 그냥. 예. 방송할 거야, 말 거야? 아니, 방송할 거라니까요. 할 건데,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좀. 예. 11시에 무조건 켜야 되니까. TMI, 너도 블랙 당할래? 아까 네 알바 뭐 구했다고 하면서 간간이 풍선다고 뭐, 꼴값, 육값을 다 떨고. 지금 뭐 갤럭시 폰 추천해달라고? 여기가 용산이냐, 이 씨바라? 나 진짜 화난다니까. 아, 그냥 괜히 할말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방송하는 걸 보세요, 그냥. 아니, 저 구독까지 돼 있는 양반이 뭘 알바를 구했는데 어쩌라고요? 누가 보면 내 성격 판타지인 줄 알겠어요. 예? 아니, 짜증나서 그래요. 저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그냥. 예. 말이 많아요, 말이. TMI님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강인 님이
파리 생제르맹에 간다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가는데 너는 왜 방구석에만 있는데? 너도 진출해야 될거 아니야? 이강인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나한테 어쩌라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가는데. 넌좀 밖에 좀 나가. 아이, 부탁 좀 할게. 아이, 축하할 일인 거 알지? 아는데. 아이씨, 계속 채팅 안 읽어주니까 계속. 코태야,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갔어. PSG 은바페랑 한솥밥을 먹는다니까? 와, 진짜. 이런 병신.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좀 시의적절하게 좀,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정신은 말짱한데 귀차니즘이 장난이 아니네. 머리도 감아야 되고 티셔츠도 갈아입어야 되고. 예. 졸라게 귀찮네. 소통 좀 하다가 킬게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소통 좀 하다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평소에 머리 감은 거였어요? 머리 안 감았지, 집에 오고 나서. 아니야, 일본은 목요일날 가고, 그리고 카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민경이랑 한강 그 방송을, 한강 데이트 방송을 이번 주 일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굉장히 다채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방송하고요, 수요일도 방송하고요, 목요일도 방송하고요. 목요일은 이제 오사카에서 뵙겠네요. 그리고 목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낮에 와서 성지합 창단 하고요. 일요일날 민경이랑 한강에서 또 방송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랄프 지금 없어요. 랄프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일요일 날 그러면 낮에 방송하는 거냐고? 일요일 날 낮에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민경이랑 술 진탕 먹어야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 민경이 선물도 좀 사와야겠다. 예. 목요일 일찍 가시나요, 형님께서? 수요일 날 짧게 해야겠네. 네, 수요일 날은 일본 가기 전 브리핑 방송을 좀 하고, 또, 이제 준비하는 거랑, 제가 가방에다 뭐뭐 싸는 거랑 이런 것도 모바일로 내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예. 네. 옷은 무슨 옷을 입을 거며, 약간 좀짐 싸고, 그런 거좀 보여드리고, 맞출 거예요. 네. 가기 전에는 그래도 좀 하루 좀 미리 푹 짜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수요일도 11시에서 6시까지 방송하고, 그러고 아침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오사카에서 바로 방송한다? 씨발, 그건 아니지. 예, 맞죠? 안 그래도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랑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갈 거고요. 예. 쪄 죽어. 더워,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돼. 아니요, 지금은 저희 집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아, 이거 좀 화면 미리 이렇게 꺼지는 거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거? 아, 이거 하는 법은 모르겠네. 개 같은 거. 분명 어디서 만졌었는데. 유휴 옵션. 이건가? 아, 이거다. 화면 어둡게 하는 거. 오케이, 됐어. 됐어. 깔끔하구만. 됐습니다. 게임 안 했어요. 그냥 빌드업 하는 게 아니라, 예. 무슨 상황이 있었죠? 어떤 씨발이 욕했어요? 귀엽네. 어? 어떤 희망년이 나에게 욕을 했을까? 누구일까? 내가 못 봤으니까 봐줄게. 아니,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11시 켜갖고 11시 반까지 노가리 까고 그러잖아요. 아, 노가리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채팅창에서 노가리 까겠지만, 11시 30분에 나타나잖아, 보통. 800다리를 찍고, 뭐, 음악 틀어놓고, 저, 뭐야, 유튜브 틀어놓고 그러면서 30분에 키잖아, 어차피. 지금 내가 켜갖고 여러분들 짜치게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있는 게 맞아? 아니면은 지금 얼굴 이렇게 좀 비추고 있다가 한 30, 40분쯤에, 어?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바로 방송 켜갖고, 넘겨갖고 하는 게 맞아. 이게 맞지. 누군가에게 재미를 위한 방송이지 뭐라는 거야, 병신한 새끼가. 관심법 지린다. 병신한 채팅을 치면은 내가 3초 이상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새끼가 내 방송에서 사라져 있어. 존재를 지워버리는. 이게 바로 관심법인가? 예. 예.
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방송 킬게요. 일본 가서 야킹함? 물어보시는데. 일본 가서, 뭐 한국에서 까이나, 일본에서 까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구월동에서 야킹했을 때도 어차피 다시 볼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 걸자. 까이는 거 보여주는 게 컨텐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 야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하면 마음이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그 사람들은 평생 볼일 없잖아. 구월동 사는 사람들은 같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주칠 일이 있다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노래하는 코트를 알수 있고 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나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아, 구월동에서 나한테 말 걸던 돼지가 이 새끼였구나. 바로 걸러야지. 뭔가라도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뭔가라도 이렇게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를 찾아보지도 않을 거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테고, 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일본에 가서 헌팅, 뭐 야킹을 한다? 하면 하는 거죠.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장 풀세트 맞춰 입고 가시나요? 국격을 올리십시오, 코왕. 아니, 정장을 왜 입고 가? 마치다 부장도 아니고. 예, 미션 걸고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오사카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프로필 별로예요? 그건 무슨 중국의 중국 모바일 양산형 모바일 게임 아이콘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봉준이는 종량이 생겼다고 하는데 방송 안 쉬고 계속 한다고 하더라. 코트였으면 방송 바로 쉬었겠지? 모르는 거야? 병신 새끼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종량이 생겼는데 방송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냥 무릎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제거하고 뭐하고 하는데, 종량 생겼는데 방송하는 게 비정상인 거야, 그게. 그걸 열정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잘 모르겠네, 솔직히. 아프면 쉬는 게 맞는 거고, 그걸 걱정해 주는 게 팬이지. 그걸 가지고 비고지교 하면서 한쪽은 깎아내리고 한쪽은 올리고, 그거 자체가 난좀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 전두엽 망가져서 그런 거죠. 뇌가 인방에 절여져서 그렇다고. 지 삶이 없으니까 저런 거지. 어제도 지멋대로 하고 오늘도 지멋대로 하네.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사람들이? 아나 씨발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 하루라도 쉬고 내가 밖에 나가서 바이크 타고 취미생활 즐기고 진짜
현실을 살다 오잖아? 현실을 살고 그렇게 와. 와갖고 인터넷 세상에 딱 들어가. 그럼 진짜 시비충들 개 많고, 부정적이고, 정신병 있는 새끼들 개 많아, 진짜로. 어둡고 음침한 새끼들, 음흉한 새끼들. 진짜, 토크온만 욕할 게 아니야. 인류에 딱 채우고 오잖아요. 아, 든든하다. 오늘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햇살도 맞고 나름대로 뭐 라이더 카페 갔는데 막 음료수도 공짜로 주시고 막 팬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앉아가지고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이랑 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건전한 취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와서 기분 좋게 딱 들어와가지고 아 풀잠 때리고 11시 방송 켜야지 그랬는데 방송 키자마자 별별 것들이 시비를 걸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고 징그러워 아주 그냥 너님 별풍선 몇 아이고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일본 갈때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일본 갈때 필요한 거는 이제 여자 게스트요. 예. 그, 뭐죠? 그 여행 갈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게 명님 구독 조금 2개월 감사합니다. 일본어 능력 탑재된 가이드요.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일본 민창기님인가 그분 일본 가가지고 뭐 일본에 있는 NPC 현지 NPC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퀘스트 깨듯이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 퀘스트 하셨던데 너님 나는 별풍선 씨발 몇개 그게 감사합니다. 될까요? 제 영역이 아니네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동행자 퀘스트가 예 있으면 좋죠 저도 가서 예쁜 여친 만들어줘 아니 이거 파워레프트 형님이 갔다 오라고 일본 그니까 이건 약간 혼자 가는 배낭여행 같은 느낌이 돼야지. 이거 약간 무슨 로맨스 여행으로 갔다 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이거 뭔가 여기서 로맨스를 가미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제가 오사카를 가는 이유는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께서 배낭여행 느낌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일본의 향취를 한번 느끼고, 여행, 솔로 여행 아다 떼고 와라. 그런 느낌으로 보내주시는 거지. 이게 로맨스 여행이었으면은, 같이 갈 사람 만들어 갖고 가겠죠. 너님 별풍선 289개 아이고, 럭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다녀오세요, 형님. 헤헤, 고맙습니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M자 몇 개인가요? 씨발, 하지 마. 왜또 괴롭힐라 그래, 또. 아, 하지 마, 하지 마. 건들지 마. 제발.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솜브라 몇 개인가요? 그만하십시오.
몇 시죠, 지금? 11시 32분 돼버렸네. 연병. 제가 잘못했네요. 11시에 그냥 방송 켜가지고 노래 틀고 유튜브 트는 게더 사람 많이 들어오네. 이로써? 이로써? 깨졌다. 님 코트야, 별풍선 네가 10개 얼굴을 빨리 감사합니다. 비춰야. 어제 다시 보기 보면서 역대급으로 M자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키읔키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그 가설도 깨졌다. 코트야, 제발 30분 동안 시청자 700명, 800명 들어오게 기다리지 말고 네가 노래 두곡 틀고 그냥 100명이 왔건 80명이 왔건 200명이 왔건 캠을 키라고 이 새끼야. 그러면 시청자 수 금방 올라간다고. 그 가설 있잖아요. 그 가설 깼다. 맞죠? 예, 그 가설 깼어. 얼굴 비추면 금방 올라간다더니. 내가 하던 방식이 가장 베스트였어. 일어납시다. 예. 아, 이렇게 자꾸 칭얼거려. 뭐야, 호우야. 너도 강퇴. 이거 저 뭐야, 철퇴를 안 드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저 까부네. 왜 이렇게 까불어? 건방지게. 머리도 감고 해야 되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좀 위에 조금만 치워놓고 할게요. 약간 요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요즘 유행하는 관찰 예능 같지 않나요? 코 혼자 산다. 아니, 뭐냐면은 닭강정인데 이거 그 뭐야? 쿠팡? 거기서, 아, 쿠팡이래. 배민 비마트? 거기서 저산 건데 맛있다 그래갖고 맛대가리 졸라 없음. 사지 마세요. 예, 닭강정 제발 시켜드세요. 아, 저것도 시킨 게 맞긴 하구나. 깨상 다 먹어야겠다. 목이 무지하게 마르네. 맛 졸라 없음. 차라리 초등학교 앞에서 팔았던 그 닭껍질 튀김 닭강정이 더 맛있겠다. 아무튼 잘못 샀어요. 엄청 습하네, 밖에 보니까. 안개 졸라 껴 있고. 방송 프로그램 킵시다. 방송 넘겨야죠. 13년간 일해서 제가 이걸 잃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야? 예. 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사 다니면서 이런 집에서는 충분히 살수 있고요. 13년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쳐받쳐갖고 이거 뭐 만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13년을, 예. 아이, 사죠. 왜못 사요? 아이, 왜 이러시나. 살수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일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로또 당첨되면 살수 있어요. 장난이고. 예.
로 오자고 한 이름을 풍선 말이에요. 10개 감사합니다. 웃사요. 갑자기 뭔가 서로 좀 민망해진 듯.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뭐라 했냐? 감사합니다. 뭐라 했냐? 아니, 모바일에 전자녀가 제대로 나오는데. TTS 기능이. 아, 하도 방송 준비할 때킬 것도 많아요. 개 같은 거. 돈 얘기 좀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했습니다. 조명 좀 켤게요. 헤이 구글, 조명 켜. 죄송하지만 이 라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씨발, 지랄을 한다, 이 개새끼야. 실질적으로 방송 12시 시작이라고 하신 분, 죽고 싶습니까, 당신? 머리만 감고 와가지고 금방 할 텐데. 아,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고, 이렇게 저런 인간들이 왜 방송을 보는 거야? 아니, 씨발, 그렇게 바쁘고 그러면 개새끼야, 다른 거 보러 가, 그냥. 기다리지도 말고, 씨발, 너랑 나랑 약속했어? 나가. 개놈의 새끼야. 아, 살살 긁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아, 이 상렬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아니, 내 고용주야, 뭐야? 배기 싫으면 나가! 아이, 뒤지게 맞네, 거. 자, 넘길게요.